네, LG 넥스원을 꼽아 주셨습니다. 네,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? 네, LG 넥스원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LG 넥스원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. 그래서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가 LG 넥스원입니다. 그리고 오늘 아까 앞전 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블루 오리진 이 칼 비공개 회담 속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또 협력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최근에 일입니다. 그 스페이스X 세계 첫 전원 민간인 탑승 관광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관련된 섹터나 흐름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세트랙 아이라든가 제노코 그리고 한양 디지털 LG 넥스원 기타 뭐 한국 항공 우주 AP 위성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뭐 한 언론사에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 오리진과 또 한국 항공 우주가 회담설이 나왔습니다. 아직까지 네. 확인되지 않은 뉴스 정보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. LG 넥스원 현재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. 52,600원의 흐름 계속해서 지금 4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네. 있는 시점일까요? 어떻게 매수 보세요? 가능합니다. 제가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릴 건데요. 예.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차트를 조금 시계열상으로 좀 길게 보자. 주봉상으로 제가 열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?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떨었다 반복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시잖아요.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좀 서서히 상승해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중기적으로 상승 초입에 있고요. 올해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수주 잔고의 증가 이런 부분들, 외형 성장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국방 중기 계획에서 보면은 이 방위력 개선비 꾸준한 증가세 이런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. 더불어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의 핵심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LG 넥스원이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2,600원 하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래도 한 49,000원 정도를 하방으로 잡고 제가 볼 때는 대응하시면 큰 무리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요 가격만 유지를 하면은 상방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5,000원까지 끌고 가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